자, 그럼 지금부터 두 관장의 선수 영입을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연봉을 좀 적게 주는 게 유리하고, 그렇죠.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좋고, 적당히 줘야죠. 뭐 적당히 하죠. 그리고 근데 인물들이 사실 많이 받을 사람도 몇 명 없잖아요. 그리고 나는 미리 얘기한데 좀 골치 아픈 선수들 우리 구단에 들어오지 마세요. 아, 예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 뭐 다 격투기로 프로 생활을 하신 분들이니까 알 거예요, 우리 같이. 네, 이게. 연봉은 자존심이에요. 자, 조용, 조용. 연봉은 조용. 선수의 자존심이에요. 조용, 조용. 아니, 말씀 잘하신 게 프로 스포츠는 맞잖아.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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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아니, 그러니까, 뭐 그럼, 옛날 생각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. 양관장과 저도 네. 우리도 줄 만큼은 줘요. 내가 기억나는데 예전에 유관전 나한테 100원 쓰지 않았나?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. 자, 자, 일단 앉아, 앉아, 앉아. 찬성 씨. 저보다 연봉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열 받아요, 안 받아요? 저는 뭐 또 의리가 있어서 주는 대로 받고. 거짓말 하지 마.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. 아니, 아니, 아니. 먹고 살 정도만 주면 돼요. 정찬성 합격. 일단 정찬성. 이런 마인드 좋아. 그래. 아니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진짜 이게 배신자 얘기 들어보세요. 주성은 말 맞네. 얘기 들어보세요. 주성은 말. 아니, 얘기해봐요. 그때 제가 이것저것 시합 얘기했거든요. 시합 얘기했는데 아 근데 이만큼. 안 받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하면 프로 선수는 돈입니다. 그럼 많이 많이 받아야 반지도 사고 진짜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내가 뭐라고 터치는 않는데 씀씀이가 큰 것 같은데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이아 귀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은 저도 그렇고 형은 따로 사채업도 하지 않아요. 돈을 가지고 같지 않은데 사실 저는 뭐 다 의미가 하나 있어요. 아, 그래요?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아니, 이게 설탕 많이 뿌렸네요. 다 다이아인데 뭐 의미가 있어요? 아니, 이렇게 자기가 시합 합때 이기고 나서 사는 거예요. 다 선물 선물. 아, 이겼을 때 이겼을 때만 자기한테 선물. 아, 근데 이게 의미가 있고 다 이게 만약에 시합 때 지잖아요. 네? 하나 더 팔아요. 아, 진짜. 아, 몇 개 안 남았네요. 몇 개 안 남았어. 몇 개 안 남았네. 지금 그냥 계속 지금 아무도 네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것도 되게 합리적이다. 합리적이다. 아니 이기면 나한테 아, 이유가 사주고. 있네 다. 네. 지면은 내가 다시 팔고 또. 이기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우리 저 추성 선수는 참 대단해요. 이게 저 경력만 보더라도 원래 이제 유도 맞아. 이제 그 데뷔를 하셔가지고 이건 유도 엘리트 출신이잖아요. 엘리트 네. 네. 그냥 학원 저거 아니고 이건 뭐예요? 뭐요? 이건 뭐 너도 학원 아니 이게 이게 약간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걸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읽어야 돼 이거 어떤 거요? 이게 드래프트 과연 이게 뭔데 평소 노팬티로 유명하고 과거 무조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노팬티로 다니 노팬티로 유명하고 과거 무조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노팬티로 다니 이게 뭐 아직 지금 진행 중이야 지금 아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? 예 노팬티를 원래 좋아하고 네. 근데 유도할 때는 원래 노 팬티에서 해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익숙해가지고 이제 그냥 실례지만 지금도 지금 일 때문에 그렇죠 일할 때 지금 예 그럼요. 요즘에는 팬티를 입는데 티 팬티 입고 있습니다. 불편한데요. 아 팬티는 편하지 않아요. 아니 지금 일단 내가 불편해. 아니 요즘에 남자는 티팬티예요. 왜요? 왜 막는 거야? 왜요? 많이 입어 그 라인 때문에 힘 라인. 약간 이게 평소에도 굉장히 외줄 차는 느낌 아니에요? 이게 남자도 엉덩이가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팬츠 같은 거 입으면 이게 뭐 라인 나요. 라인 때문에.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싫어해서. 아 예전에 제가 그. 속옷 사업하는 선배님한테 네. 그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. 네. 티팬티를요? 어, 세 장. 아니, 그래서 입고 나왔어요. 네. 와이프도 괜찮아, 오빠. 이거 편해. 입고 나왔는데 다시 본 뒤에 돌려입었어요, 제가. 일단 좀 뭐 경력이 뭐 화려하죠. 어마어마하게. 네.
우리 여기서는 이제 제일 막내죠. 네, 맞습니다. 네, 33살이면 33살이면 아, 오늘 아, 전소민 씨 막내야 막내. 전소민 씨 막내야 막내. 전체 막내. 뭐예요 지금? 갑자기 입술을 왜 발라요? 아니, 네. 치아에 립스틱이 묻어서요. 아 그래요? 아니 그 이미 저기 혹시나 뭐 해서 얘기 드리는데 결혼하셨어요? 결혼했어요. 네. 누가? 누가요? 2017년도에 결혼하셨어요. 네. 태도 선수가? 아 결혼을 하셨습니다. 야. 죄송합니다. 아 결혼을 하셨습니다. 야. 죄송합니다. 싱글입니다. 싱글! 자, 했습니다. 아니 편집이 안 하는 게 또 재밌는데. 자, 결혼을 했었으나 이거 솔직히 해야 돼. 정보가 네, 중요하거든. MVP도 바꿔야 돌아, 돼. 돌아, 네, 자,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괜찮네. 2년 반 전에. 어,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다. 최신 업데이트가 좀 늦었어요. 네. 자, 아, 그럴 수 있죠. 예. 아, 요즘 뭐 흉입니까? 예. 다음 주에 돌싱 포맨 잡혀있다. 자, 최동 선수 돌싱 포맨 나갈 수 있어요. 네, 나갈 수 있어요. 바로 준비하겠습니다. 네. 아이고. 전적이 19전 15승 4패. 아. 예, 대단해요. 대단하다. 예. 오, 우리 그 23년. 다 그 정도 하지 뭐. 4패. 경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. 네, 인정을 잘 안 하는데 4패. 4패. 여기서 뭐 다 그 정도 해요, 패는. 어, 패. 많이 없어요, 저희 다. 동현아, 네가 몇 패지? 저도 4패. 오. 아, 그래요? 야, 너 네 번밖에 안 졌냐? 네, 저 한 30전 됐는데 4패. 와, 오, 진짜로? 네. 근데 왜 느낌상은 좀 더. 왜 바닥에 누워있는 걸 많이 봤습니까? 저는 바닥에 누워있는 걸 많이 봤는데, 우리 느낌적으로. 그게 왜냐면 어. 제가 진 거는 전부 다 하이라이트에 들어가 있거든요. 한방! 상대 그러니까 시원하게 졌거든요, 그래. 질 때마다. 저는 지는 거 지저분한 게 아니죠. 한방에죠. 누워있는 걸 많이 봤어. 그러니까. 지는 거 한방에. 어, 시원하게 지지. 어, 성훈이는 7패네. 어? 많이 줬네. 어쩐지 보석이 몇 개 없더라고. 그러니까 보석이 몇 개 없더라고. 많이 있어야 돼. 아니, 여기까지 차야 되는데. 많이 팔았어. 많이 팔았어. 어. 어. 롤모델이 정창선 선수다. 오~ 왜 정창선 선수? 제가 원래 제2의 정창성으로 처음에 아~ 격투기 시작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또 이제 최근에 22년 순정파이터 제작 발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나 정창성에게 배울 예능감은 없으며 배운 것도 없다. 배울 예능감은 없으며 배운 것도 없다. 단호하게 얘기했던 거 단호하게. 단호하게. 그거는 확실해. 아, 진짜. 아, 그거 확실해. 확실해. 확실합니다. 아, 예능감이 전혀 없어요? 없어요? 전, 진짜 없어요. 네. 아니, 할 말이 없습니다. 저도 이게 가끔 웃기던데 멘트가 그거. 네. 그리고 2023년 2월 5일 날 아... 라스베가스 그 에이펙스에서 4년 만에 복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. 예정이 맞아요.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. 한 달 안 남았어요. 저도요. 한 달. 자, 다음은 우리 저 코리안 좀비 장준성 선수입니다. 아, 우리 뭐 화끈합니다. 17승 7패. 2011 ESPN 올해 서브미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너무 많지. 화끈한 경기로 너무 이기는 게 화려한 게임들이 많았어가지고 네. 사실 한국인 최초로 UFC 타이틀 매치를 치는 선수 맞아요. 아, 맞아요. 두 번 했어요. 두 번 했어요. 두 번 알도록 한 번 하고 네. 네. 전 세계에서 타이틀 매치 두 번 한 선수도 없어요. 거의. 아, 진짜로? 없어요. 없어요. 이게 그 UFC 타이틀 매치는 정말 어려운 거죠? 아, 거의 엄청 아니, 엄청 야,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구나. 말이 안 되는 정도고 네. 그렇지. 찬성이는 그 찬성이 자체가 그냥 UFC예요. 아. 네. 우리나라 사람을 떠나서 좋아한다, UFC에서 좋아한다, 좋아한다. 엄청 좋아한다. 진짜. 외국 선수, 외국 사람 그거 진짜 좋아해요. 그러니까 왜냐면 매 경기 경기가 다 그해 UFC 경기가 될 정도로 맞아. 타격으로 이기든 서브미션으로 이기든 다 정말 특이한 기술로 이기고 맞아요. 멋진 경기하고 맞아요. 그냥 엄청 화려한 경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좀비라는 별명을 왜 얻었는지 아시죠? 안 죽어, 안 죽어. 네. 죽지 않아요. 계속 일어나. 죽지 않아요. 별명이 맞아. 매미, 매미. 전 매미. 예, 매미. 갑자기 왜 매미가 나오는데? 왜? 아니, 자꾸 매달리고 잠깐만. 계속 이렇게 매달리고 빠져 다들 매미니까. 매미. 아유, 아니, 잠깐만요. 어, 개명전 이름이 김봉 씨예요? 아, 그 얘기를 왜 자? 그 얘기를 해야 돼요? 김봉이야? 너 봉이야? 아, 진짜로? 아니, 잠, 저도 뭐 이름이 봉이야? 진짜 써 있어. 김봉이라고. 김봉? 아니, 아니, 진짜 거짓말이야. 저도 뭐 몇 승 몇 패 이런 걸로 해야지 갑자기 개명전 이름 얘기를 왜. 동현아, 김봉이야? 야, 괜찮은데, 김봉? 옛날 이름. 중학교 때 진짜 본명이 김봉이었어요. 아니, 진짜 나는 봉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미안한데 웃어서.
3대 바꿨어요. 아 진짜로? 네, 아니, 초등학교 앨범에는 김봉으로 지금. 야 봉아. 봉아. 야 그걸 왜 빨리 봉아. 예. 이걸 봉아. 왜 몰랐지? 나 강봉과 봉이라고 불러도 되겠니? 야 너 매미봉이라고 하는데 매미봉 아니야? 맥봉 네가 이길 수 있어. 맛있겠다 맛있겠다. 매미봉 뭔가 단백질 많을 것 같아. 동현아 매미봉 나는 야 매미봉이야 매미봉. 야 봉 많이 들어오겠다. 봉 무조건 들어와요. 이래서 매 학기 초에 이래서 이름을 바꿨어요. 매 학기 초에 친구들이랑 선생님도 김봉입니다 이러면 김봉 김봉희 김봉희로 적어요 일단은 어디 가서 김봉희요 이러면 김봉희 아니요 김봉희요 이러면 김봉희로 적어요 김봉희 아니요 김봉 그냥 김봉 정의지 정의지 야 얘는 정의가 나 이거 진짜로 아니 이름 들으니까 잘 어울려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려 봉이랑 아니 이름이 왜 이렇게 귀여워 예뻐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기다 아니 근데 봉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요? 예, 네, 별명 지금... 너무 많았죠. 학교 다닐 때. 뭐였어요? 네, 뭐예요? 짬뽕, 나는 봉이야, 봉이 김선다. 뭐, 짬뽕, 나는 봉이야, 봉이 김선다. 봉이 김선다. 봉이 김선다. 나는 봉이. 나는 봉이 김선다라 그랬잖아. 나는 봉이. 나는 봉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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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봉이. 아, 나 이제 더워. 아, 봉봉 주세요. 아, 그리고 우리 잡아, 봉 잡았다. 아, 잡았다. 아, 맞다. 아, 맞다. 아니 근데 이거 나는 잘 어울리는데? UFC 가서 이름을 해도 이름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레디스 젠틀맨 봉킬 봉킬 아 진짜 그러네 동현이가 화려하네 22승 4패야 야, 진짜 뭐 어려운 거야 대단한 거야 전 랭킹 6위까지 갔죠 6위까지 근데 랭킹 아. 6위까지 가는 게 사실은 한 세계 3몇 년 정도 있나? 그 제급에. 그러면 거기서 6위라면 진짜 대박이에요. 진짜. 아, 맞아요. 네, 대단한 거예요. 네, 대단한 겁니다. 네. 근데 한번 올라타면 못 빠져나와요, 선수들이. 아, 못 나와요. 나온 지 한 번도 없어요. 네, 못 나와요. 잘해. 저한테 잡히면 못 나와요. 아, 힘들어요, 힘들어요. 아, 타고난 거구나.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미처럼 감았을 때 귀에다가 김봉? 귀에다가 김봉? 김봉 매미! 김봉 얘기가 아 이거 잡아 줄게 아유 김봉 김봉 얘기 그만하세요 예 이런 기술이 있기에 또 UFC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, 결국은 우리 추성훈 선수한테 남는 건 티펜티 예 그리고 우리 동현이한테 남는 건 김봉 두 개네요 예. 일단 오케이 지금 네 분의 어떤 좀 네, 생각을 좀 들어봤고요. 그럼 나머지 아 나머지 분들 우리 뭐 조국 씨야. 예. 네. 아 뭐 전 종합적으로 오늘 뭐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도 뭐 예능적인 측면이나 뭐 또 모르는 그 예능 그치. 게임은 또 제가 잘하니까. 워낙 목숨이 아니 뭐 좋고 자기적인 거 빼놓고는 다 괜찮아 하잖아요. 예. 지금 지금 보니까 예. 여기 다섯 명까지는 파이터시고 예. 그 다음 네 명이 그냥 덜덜이 아니에요. 예. 덜덜이 잔잔발이야 잔잔발이야 잔잔발이 맨 밑에 제가 잔잔바리 세명 깔고 있어요 세명 깔아요 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연봉 협상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